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동래역에서 그게 서면 방향으로 온천천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걸어간 이유는 마지막을 이제 찾으려고 걸어가는데 마지막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는데 지금 끝에서 다시 제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오늘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길이가 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기 보니 옆에 경동 아파트는 오른편에, 그러니까 이제 지도상으로 경동 아파트고 아마 여기 교대는 한참 지났고요. 여기가 연산동 정도 될 것 같은데 느낌에 그 지점이 왔는데, 지금 여기가 유채꽃이 제일 크게 잘 피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유채꽃이 굉장히 키가 크게 피었고요. 좀 오래 싹을 좀 빨리 태한 것 같고,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양쪽으로 강을 질러서 수관교, 상수도 물이 흘러가는 관이 있습니다. 수관교. 예, 그곳에서 제가 다시 또 진짜 밑으로 더 내려가 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이제 오늘 요 끝에 가서 어찌 될랑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위쪽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게 밑으로 갔다 보니 저도 애매한데, 여기 어디까지 갈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란지 모르겠고, 일단 갔다가 지금, 계획적으로 제가 이제 지도도 안 보고 이런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교대 좀 밑에 오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참 내려갑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이거 하기가 내려갈수록 이거 온천천 더 넓어지겠죠. 근데 어디 가면 끝나지 않을까 이래 생각했는데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요, 이제, 물, 요 바위, 건너는 곳인데, 건너서 이제, 절로 갈까, 일로 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계획이 완전 틀렸는데, 보고 있습니다. 요, 지금, 계속, 이제 이런 풍경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벚꽃이 있고, 오른편에는 이제 유채꽃이 쫙 이래, 강변에 쫙 있습니다. 유채꽃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양쪽으로는 벚꽃이 있고요. 그 저쪽 편에는 유채꽃이 없어요. 아, 그 이쪽 편이 낫겠네. 그 유채꽃이라도 찍으니까. 예, 그럼 이쪽 편이 낫겠고요. 이게 이제 저 중앙 하이처 있고, 온천천 변에 오른편은 더샵 아파트 있고요. 이게 연산 노타리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예, 그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연산 노타리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왔는데 지금, 예, 제가 이걸 연산 노타리. 자, 비가 올 때는 온천천으로 오십시오. 거리도 굉장히 길고, 예. 또, 막, 예착하면 온천천 걷는 것도 괜찮고, 예착하면 막, 걸을 데 없고 이러면 온천천 걸으면 됩니다. 낮에 비가 안 오더라도. 예, 뭐, 유채꽃이라도 이렇게 확 피가 있습니다. 유채꽃이. 예, 유채꽃이 확 피가 있습니다. 유채꽃이 확 피어 있습니다. 유채꽃 잘 키웠습니다. 예, 유채꽃 잘 키웠습니다. 예. 예, 유채꽃을 잘 키웠습니다. 유채꽃 잘 키웠습니다. 아, 저는 다리 같은 게 하나 보이고, 아, 이제 갑자기 풍경 조금 자, 약간 뭐 이래 볼만한 건 나오는데, 예. 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댕기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댕기십니다. 많이 댕기십니다. 자, 예, 다리도 있고, 예. 아, 예,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예, 그래도 비가 이리 오지만 벚꽃 때문에 지금 한층 더, 이 분위기를 그래도 좀 낫게 합니다. 예, 비가 오지만 벚꽃이 그래도 빗 속에서 이렇게 피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유채꽃이, 이쪽편 유채꽃이 쫙 피가 있어요. 저쪽 유채꽃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 길로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벚꽃도 이쪽이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요, 해가 그 서쪽으로 지니까 그저 해를 많이 받으니까 이쪽에 벚꽃이 많이 자랐고 저쪽은 좀 작네요. 예, 좀 작습니다. 벚꽃이. 요즘 좀 벚꽃이 햇빛을 많이 받았으니까 왼편이 좋습니다. 자, 이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요는 지금 뭐 물이 이상이 흐름이 지금 안 내려갑니다. 지금 바닷물이 높은 것 같지는가. 지금 물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럼 자꾸 내려오면 이게 범람 하겠죠. 예, 범람은 이쪽 한번 길을 올라가면 됩니다. 그냥 막 요 없어도.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되니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이 좀 안 내려갑니다. 예, 바닷물이 만조가 되는가. 예, 물이 딱 정체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더 정체되어 있음을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아, 요는, 예. 지금. 물이 딱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 요는 유채가, 아까 저거가 유채가, 요 지나간 저 유채가 좋았고요. 요 유채가 조금 작습니다. 크기가. 예, 유채꽃이 좀 작습니다. 아, 유채 이파리도 먹을 수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파리가 탐스럽네요. 먹은지 상추처럼 먹은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유채 이파리가 좀 먹을 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채 이파리가 좀 탐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 유채 이파리 먹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먹어도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상추처럼. 아, 연산농 쪽에 이제 분홍 연산농이 지금 중간에 하나 피갖고 눈에 딱 띕니다. 분홍, 예, 진분홍 연산홍. 자, 요 유채가 조금, 예, 잘 뭉치 않는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다 좋아 먹는지 몰라도. 와, 이거 완전 끝이 없네. 저 밑에까지. 아이고, 모르겠다. 어찌 되겠지. 한남 아파트, 저기 내놔. 그럼 여기 국제신문이 어디가 보이는 거 아니야? 국제신문이 보이면 연산동. 아, 이제 날 잡았으면 확실하게 그려야 되겠네, 이거. 확실하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밑에 거 한 대라 가보겠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온천천이 지금 아마 저쪽으로 수영강 쪽으로 빠지는 그 같은데. 예, 그러면은, 그럼 해운대라도 가겠지, 뭐. 저쪽, 센텀시트라도 가겠지. 예, 그 강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센텀까지 좀 걸어가게 되네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양 아파트 있고, 자, 이게
단지가 큽니다. 이거 단지가, 아, 이게 옛날에 토곡한 데가 화장실 일시 폐쇄 사용 중지 안내. 연산교, 아, 예, 연산교 다리 연산교. 예, 연산교입니다. 아, 이 아파트 이름이 파크시티. 예, 파크샵, 더샵, 파크시티. 예, 파크시티입니다. 아, 예, 파크시티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 계속 연산교 끝도 없습니다. 한양아파트입니다. 한양아파트인데 이게 저는 온천장까지 뭐 동네나 온천장이나 뭐 교대까지 그 정도 있으면 알았는데 이 밑에까지 이렇게 된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아마 이게 수영강 그 같은데 원류 같은데, 예, 수영강 원류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샌텀시티도 갈 수 있고 그다음 저거 어디고, 마린시티, 예, 마린시티, 그 앞에 수영강, 예, 걸로 가면 그거 괜찮습니다, 그것도. 예, 그것도 뭐 됩니다. 예, 관계 없습니다. 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어차피 이거 처음부터 이 강을, 강폭을 넓게 잡아는 그게 좀 잘한 것 같아요. 예, 예, 낙동강처럼 강폭을 넓게 잡아준 게,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무슨 공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버스킹 존, 흥얼거리, 온천청 카페거리. 아, 온천청 카페거리. 아, 여기네요. 아, 여기네. 어이구야. 길 따라 걸어보니까, 요 온천청에도 이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무명 가수를 발굴하거나, 아, 그런 행사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무명 가수도 발굴하고, 또 숨어있는 가수도 발굴하고, 있는 사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 없는 사람 딱 발굴을 하고, 그래야 되죠. 있는 사람 그쪽 해놓고, 예, 부가 편중돼야지, 흩어져야지, 편중되면 안 되겠죠. 예, 또 저 잘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가수 더 인기 있는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노래를 꼭 잘한다기보다, 아, 이게 그거네. 자, 이게 지금, 홍매화, 예, 매화 할 건데, 이게, 예, 매화 종류입니다. 예, 예, 맞아. 이게 매화 종류입니다. 이거. 아, 이 황매화. 예, 황매화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 맞죠. 황매화 맞죠? 예, 황매화. 예, 제가 정확했습니다. 제가 안 보고 말했습니다. 황매화. 황매화, 그 다음에 기업 황매화가 있습니다. 기업 황매화. 네, 옥상에 기업 황미화 있습니다. 예, 이게 황미화고요. 기업 황미화라는데 안에 이제, 뭐 꽃이 두툼한 거 있습니다. 이거는 홋 황미화입니다. 황미화. 예, 일본에서 만드는 것 같아 그래요. 이게 지금 종자가. 예. 자, 황미화. 황미화 단지. 요, 딴 데 없었습니다. 황미화. 예, 아름 수채화 같습니다. 한 폭의. 예, 한평 수채화 같은 황매화. 자, 가봅니다. 아,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이제 앞보고, 예. 나오면 이제 앞으로 집니다, 아마. 안락시장? 안락동? 동대구 안락동? 안락시장? 안락동으로 빠지나? 그럼 이게 어디로 빠지지?
알락동이 그러면 이게 수영관 별로 안 빠지고 그럼 이 강이 어디로 빠지노? 내가 우리 다댕이 봤는데도 강이 줄기가 큰데 아 이거 좀 애매합니다. 이게 어디 그 강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온천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강 같은 겁니다. 서울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니까요. 예. 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겁니다. 예, 한강, 예. 연제구부터 뭐 시청인데 예, 시청 연제구부터 뭐 시청 또 시로구지 아 이거 오늘 온천천한테 제가 잘못 걸렸네. 맨날 지하철만 타고 댕기다가 아 벚꽃은 좋습니다. 예 벚꽃 온천천 한 10km 대서 벚꽃이 다 있었습니다. 온천천 변에 예, 진해 군남계 갈 게 아니고 지금 온천천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지금 벚꽃이 예 벚꽃 무시 못합니다. 진해 군남계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온천천도 예 자 이거는 이거 요 풍선 같은 거로 재질이 그런 재질 같았습니다. 예, 뭐 풍선 같은 거로 했는데 아, 이 지구 보이네. 아, 이거는 또 아, 이거 무슨 화성 그런 거네. 천왕성 뭐 그런 겁니다. 요, 예, 이 지구고. 예, 이건 지금 요 안에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터질 거고. 이거 이건 하여튼 그야 뭐 금목선 그런 거고 그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별이 아 그 별을 그대로 만들었네요. 예 계속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 벚꽃, 저 건너편에도 벚꽃 좋고요. 요는, 이 다른 나무 하나 있었네. 벚꽃이 아니고. 예, 지금 다른 나무 하나 중간에 끼 있습니다. 이 사이를. 앞에 여기서 뭐, 어째갖고, 지금, 저 벚꽃이 요, 끊겨버렸네, 여기서. 예, 벚꽃이 끊겨버렸습니다, 지금. 예, 다른 나무, 은행나무가 낑기들었네. 예, 은행나무 낑기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 벚꽃이라 지금 어린 새끼라도 심어 놔야지. 예, 끊어지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유채가, 이제 이건, 이는 안 뿌리 난 건데 제대로 난리가 핀 것 같습니다. 유채가 난리가 핀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조금 물이 흘러, 이거 조금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까 저것은 받쳤습니다. 자, 한 봉 수채하겠습니다. 예, 한 봉을 수채화. 예, 수채하겠습니다. 예, 온천천 유채꽃. 예, 온천천 유채꽃입니다. 예, 온천천 유채꽃. 온천천 유채꽃입니다. 아, 물이 안 흘러가요. 이것도 지금 물이 정체되어 있네요. 병병 도네, 물이. 지금 바닷물이 만조가 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 바닷물이,
아, 저 붕어 같은데, 예, 한 마리, 어? 같이 움직이는데, 저, 이거 붕어 같은데, 이 붕어 같은데, 아, 이파리가, 아, 이파리구나. 고기는 없습니다. 고기는 없고. 물이 지금 역류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끝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올라가네요. 아, 여기 끝났네, 이제. 이제 강풍이 점점 더 커지니까, 여기서부터, 저 밑은 지금 안 보입니다. 이제 콘크리트가 보이거든요, 멀리는. 그럼, 아, 저까지구나. 아, 그럼 됐다. 저어서, 됐다. 저어서 그럼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동네로. 동네 방향으로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저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저쪽 구멍을 찍었는데 저기가 뭐 끝이 보이는 듯, 아,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 그렇지. 그 끝이 보이지. 그래, 한양아파트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양아파트 쭉 되다가 지금 여기가 다리가 하나 있고,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고. 아, 여기 처음 와보네. 아, 이거 참 부산에 이거 처음 와보네. 아, 참, 이번에 그래도 한석달 동안에 부산 구경 실컷 했습니다. 제 평생에 못한 거 했습니다. 부산 구경 실컷 했습니다. 한양아파트가 여기까지 끝나는 거로 좀 됩니다. 여기가 어디 무슨 동인지도 모르겠고. 자, 이제 끝이 지금 보입니다. 이제 올라가거든요, 도로가. 밑에는 그 양쪽 콘크리트가 보이고, 이제 건너편도 이제 안 보입니다. 예, 벚꽃도 이제 저 멀리서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입니다. 자, 아, 여기는, 아, 여기 무슨 아파트입니다, 이게. 아파트 명칭이 안돼 있습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해봐야 뭐, 예, 해봐야 한 시간 올라가면 되겠지. 예, 자, 끝까지 가면 딱 끊고 다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예,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걸어 내려오는데. 정가입니다. 1분에 100보 걷거든요. 그러면 60 잡고, 그럼 60m, 60, 100보 걸으니까, 60cm니까, 예, 60m거든요. 예, 그럼 좀 1.8km 걸어요. 2km 걸었습니다, 약. 예, 2km 정도 걸었습니다. 아, 요, 이제 끝이네요. 예, 끝이, 뭐, 맞습니다, 확실하게. 다리가 끝이네. 안락교, 안락동. 날 안락동 뜨면, 안락동? 아, 이거 어딘가 모르겠네. 안락동. 안락교입니다. 담발식이 대형호수 해수원천. 해수원천이 바다가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안락. 바다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예, 바다가. 아, 저 뭐, 밑으로 물이 헤몰아치고 있습니다. 저기요. 저 밑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물이. 저 밑으로. 예, 저 밑으로 좀 뭐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물이. 아, 저 밑으로. 예, 빠집니다, 물이. 뱅뱅 돌면서, 예, 멋대로 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물이. 어디로 빠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그러면, 요, 암벽, 그냥 물이 저로 빠집니다, 지금 물이. 밑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물이 뱅뱅 돌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안락교입니다. 안락교까지. 예, 저는 위로 올라가면은 1988년도 준공되어 있고요. 오래됐습니다, 안락교. 아, 이거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빠지네. 물이 저 빠지, 아, 물이 빠지는 거 아니고, 왜 물이 떨어지나. 물이 밑으로 저리 빠질, 저리 빠질 리는 없을 끼고. 자, 아, 저 물이 밑으로 뭐지 떨어지네. 물이. 예, 떨어지는 거, 그거네. 예, 물 떨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위에서 파이프가 딱 보이네. 도로에 있는 물이 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동네입니다. 동네. 동네다. 동네. 멀리 못 갔네. 지금. 멀리 못 왔습니다. 해강교에 대형 해수온천이 여기 있고. 해수온천 파이프 땡겼다. 이 말인데. 해강교에 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안락교에서 끝마치겠습니다. 안락교 끝마치겠습니다.